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는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약한 곳에 피한 건 아니에요. 어찌 그럴까 싶을 만큼 안 그러셔도 될 것 같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밤의 놀랄과 낮에 흐르는 산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낮에 흐르는 산들이 있어요. 낮에 화살들이 막 날라와요. 왜?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보면서 화살들을 쏩니다. 나를 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원수들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2016년 아무도 내 대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노출되자마자 날라오는 화살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6년이 사랑과 낭만이 흐르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뭐가 흘러요? 살들이 흘러요. 화살이 흐르는 곳입니다. 노래가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평화만이 가득한 2016년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살들이 흐르고 그리고 뭐야 슬픔이 흐르고 미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위험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밤에 놀래미 있는 곳이요. 밤마다 평안함과 엄마의 자장가 소리와 따뜻함이 있는 밤만은 아닙니다. 2016년의 밤들에 많은 놀래미들이 있을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떨려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여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존하신 자, 전능하신 자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깊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진리가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또한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과 화가 임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가 요새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화가 미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화는 날아요. 하지만 화에 맞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밤에 연병과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덮는 깃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7절 보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슬픔의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치고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희들이 볼 것은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여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벌 주시는지 악인들이 어떻게 거꾸로 넘어지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돼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으로부터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피할 놀랜 연병, 날아오는 화살,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그리고 쳐들어오는 적들, 여러분들 그것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피난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하지 아세요? 마냥 숨어있을 수만은 없어요. 마냥 요새에 갇혀있을 수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행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격을 피하도록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팔로 뭐 끌어안으셨던 것이 늘 놀랍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밤낮을 걸어가야 합니다. 위험의 시간들 견뎌야 돼요. 험한 곳들 지나가야 해요. 다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뿐만 아니라 보내신 받았어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손 가운데 있을 수만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전한 여정, 그 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지키신대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피할 곳으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길에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대요. 우리의 길을 지키십니다. 뭘 통해서요?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 여정에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권세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지키실 거예요. 모든 길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길. 모든 길에 여러분들 풍부하게 하세요. 예,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네 모든 길에 지키신대요. 모든 길에. 어쩌면 이건 완전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십니다. 무엇이?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16년 있으면 2016년 첫날부터 그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첫 마지막까지 그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여기 시편에서만 노래하는 거 아니요.